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번 달 1000%를 위한 준비 저희와 꼼꼼히 세워보시죠.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매수하면서 상승 중인 시장,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강세 속 반도체와 기계, 또 엔터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장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투자 심리 개선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4월 달 후반에 하락폭이 좀 컸던 것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었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나타나면서 오늘 또 에코프로 데이 관련해서 또 IR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 정말로 성장하는 섹터구나. 그러니까 결국 5월 달에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시장은 접근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밀렸던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부분 자체에서 실적이라는 기반이 지금 숨겨진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같이 본다면 깊어지는 중국과에 대한 관계 부담감이라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자체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여기에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2차 전지 주요 관련된 금속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금속들 가운데서도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우리가 방송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니켈, 그리고 황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2차 전지에서 필수적인 금속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가 꾸준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제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망간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있는 기업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기업이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역에서 좀 움직이는 기업이 이제 신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팩 같은 기업들도 현재 PER 밴드가 2.5배 정도 수준인데 망간 관련된 부분을 생산한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코발트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모화학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면서 2차전지 관련된 주요 금속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LFP 배터리 관련주도 좋은 흐름 나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반성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 대학교 논문 정도라고 생각하는 기술적인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왜 LFP 배터리가 이슈가 되냐 하면 일단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LFP 배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글로벌 점유율이 약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LFP 배터리하고 지금 현재 하이니켈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리튬이라는 부분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금속들이 이제 니켈, 코발트, 그리고 지금 망간,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것은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는 거고 대신 이제 리튬 인산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것이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민간에서 2026년도까지 연구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이미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인 완숙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부분에서 테마성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기업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이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이글은 고기 구워 먹을 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LFP 배터리 관련된 신규 사업 진출함으로써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LFP 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파워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파워넷 같은 경우에 이런 LFP의 L자만 나와도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는 이슈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에 대한 상승은 전조현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자이글이 과연 2차전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규 사업을 진출함으로써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예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노력들은 가상하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데, 대신 그만큼에 대한 재료와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들썩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덴티움이 업계 2위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덴티움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바닥권역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덴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덴티스라는 기업은 사실 점유율로 따진다면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 역량상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은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덴티스 같은 기업들도 현재 바닥에서 반등에 대한 여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기업이 이제 바텍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바텍이라는 기업도 현재 실적에 대한 기인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고, 우리가 또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다른 여태 의료기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의료기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것도 좀 이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텐베거 트렌드는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중점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정 앵커님도 피부가 상당히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관리 받으시는 거죠? 관리는 필수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름으로 다가올수록 관리는 필수. 그리고 대신에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성수기를 2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4분기에 가장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겨울을 맞이해서 대변신을 하는 시기. 그리고 이게 연령층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학 시즌에 잘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계절적 성수기는 4분기라는 것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또 유행에도 상당히 민감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후기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후기를 통해 가지고 입소문을 내면서 상승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도 반드시 확인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실 때 중요한 것이 대부분에 대한 기술적 차이가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특허권 관련된 소송도 많이들 걸리게 됩니다. 일적인 예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이 꽤 길게 길어졌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1심 정도는 메디톡스가 승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소송이라는 게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항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허권 관련된 소송이 걸려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정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일단 약품이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본다면 주사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메디톡스죠.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으로 유명한 회사가 이제 메디톡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업체 거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든지 휴젤, 뭐 종근당 같은 경우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기업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휴원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휴원스가 최근 SG 그룹 관련해서 투자를
했을 수 있다라는 또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원수는 지금은 당분간은 접근하는 것은 조금 금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의료기기는 별표 3개 놓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이 중국과에 대한 영향보다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선진시장에 대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의료기기에 관련된 기업이 5대장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에 대한 측면인데 최근에 이 다섯 가지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한 좀 더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고, 자, 기타 부분을 보시면 이제 렌즈 관련된 회사가 바로 인트로죠. 그리고 우리가 휴비츠는 이제 안광기기 관련인데요. 이 두 가지 기업도 가치주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5형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의료기기 5형제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루트로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3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클래시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시스 메디칼, 그리고 한 가지가 루트로닉입니다. 근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 투자주의 한기 종목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저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2년도 결산 실적 기준으로 PR 밴드는 약 12배 정도 수준으로 다른 여타 의료기기보다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여타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 얼굴에 직접적인 시술, 하지만 이제 루트로닉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치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특색이 있는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루트로닉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M&A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런 M&A 이슈는 그 외적인 부분으로 보시고 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29,900원, 그 손절가는 하단에 23,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루트로닉입니다. 목표가는 29,900원, 손절가는 23,9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